한국인이 가장 오래 쓰는 스마트폰 앱은 동영상 서비스인 구글의 유튜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앱 조사 기관 YG 앱이 전국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2만 3천 명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합산 분석한 결과 유튜브는 전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11.5%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. 2%는 점유율 11.3%의 카카오톡, 3위는 7.3%를 차지한 네이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